훈민정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네, 이게 전체적인 걸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냥 서론으로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훈민정음. 자, 우리 훈민정음은요,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는데, 여기는 영정이 이제 경기도 영릉에 있는 영정입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 25년에 창제가 되었고요, 46년에 반포가 되어졌습니다. 25년에 창제돼서 3년 동안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연구를 하고 다시 써보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후에 28년에 반포를 하게 되죠. 훈민정음은 그 당시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28년에 10월 상달에 반포를 하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께서는 30년에 승하셔요. 그 일생을 훈민정음에 못 바쳐서 일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시작한 것이 세종 10년입니다. 10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여기에만 전념을 하시고 반포가 되고 나서 쓰이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훈민에 승하셨다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떤 분일까? 생애를 보면 1397년에 태어나셔서 1450년에 승하셨죠. 그 세종대왕의 정신은 경천 애인의 정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하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여인은 33일을 지나서 사열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될 때까지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낳으면 66일 동안을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래서 요 기간이 몸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육아휴직을 줬어요. 이게 육아휴직. 그래서 비록 종이라도 여종이라도 아이를 뵈면 산후 100일 동안 사역을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법을 세웠는데 그걸 잘안 하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반드시 일을 하게 하고 그 남편에게도 30일 동안을 휴직을 시켜서 아이를 돌보게 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걸 보면 정말 종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는 경천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경천 애인의 정신이죠. 또, 그 다음에 효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종은 천한 노인이 양로원에 나오지 말게 하자는 그런 승종원의 권위를 물리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노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높고 낮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비록 천한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라고 해서 노인을 이렇게 공경하게 만드는데, 우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센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혼기를 놓친 사람들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게 했는데 친척들에게 먼저 결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어가지고
결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서 가난한 사람, 거리민들을 위해서 두라고 그랬고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빈손을 내게 돼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라고 가난한 사람을 돕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정신으로 백성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 세종대왕은 학식적으로도 보면 음률과 음문학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표준 음악을 표준 그 음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궁중음악과 악기를 제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네, 자, 훈민정음 서문을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우리 서면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배우지를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원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마침내 제 뜻을 표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이렇게 해서 이 예문은 이 서문은 세종실록에도 기록이 있었고 그리고 훈민정음 예의본에 또 해례본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례본에 처음에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그 해례본 책은 사실은 한 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것도 첫 장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요건데 이첫 장이 떨어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첫 장을 찢어버렸는데 왜 찢었냐면 이 한글책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연산군 시절에.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첫 페이지하고 요첫 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남겨뒀던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럼 요첫 장은 어떻게 해서 다시 썼냐면, 바로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져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간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천 백성, 이 천민인데, 글을 모르니 삶의 길을 모르고 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글을 알면 도리를 깨닫고 하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은, 훈민정음 정신은 천민을 천민 되게 만들어라. 천하 백성은 하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중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된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늘 백성이 된 예가 굉장히 많죠. 이전까지는 글을 안다는 것은 한자를 안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한문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고 한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글이 만들어지고 저 한글로 된 성경이 반포가 되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돼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한문을 아는 사람보다도 더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한문을 몰라도 한글만 알아도 정말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자, 만일 제 우리 한글이 없다면 지금 어떤 문자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훈민정음을 우리에게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가장 귀중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죠. 만약에 지금 한글이 없다면 우리가 한문을 쓰거나 아니면 일본 글자를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한문을 쓴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일본 글자 쓴다면 이것도 체면도 아니고. 근데 우리 한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마음껏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자, 이렇게 좋은 한글이 만들어졌는데 이 한글이 잘 이게 발전돼 내려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연산군 시절에
문제가 터졌어요. 이 연산군은 성종이 큰 아들이었는데, 어머니 윤기묘의 딸 폐비 윤씨가 이제 폐비가 됐죠. 그리고 부인은 영의정 신성선의 딸이었고요. 세자 책봉을 하던 그 해에 윤씨가 죽게 되죠. 그리고 1494년에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나중에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 선비들 이런 사람 다 죽여요. 그래서 무고사와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한글로 그래서 투서를 하게 되는데, 하도 막 그냥 이런 사화를 일으키니까 여기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이 한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쓰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다가 글을 써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대조해보고 막 그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다 한글을 쓰는 사람들은 뭐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책이 있는 거 뭐는 거다 없애버리고 한글을 안 쓰게 되죠. 이러한 그 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1506년에 폐위가 돼버리고 강화도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예, 한글 막으면 하나님 폐해 주셔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527년에 최세진 선생님이 나타나시죠. 이분은 이제, 한글이 남자들 속에서는 별로 안 써였어요. 쉬우니까 그냥 배워서 알게 쓰는데, 주로, 그 안방에서 부인들끼리 이렇게 통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글이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 최세진님은 여기에다가 글자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전까지는 뭐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름을 붙였죠. 이 글자를 기역이라 불러라. 이건 니은이라고 해라. 이건 디귿이라고 해라. 리을이라고 해라. 이 이름을 붙인 거 기역니은 디귿이라는 이름이 세종대왕 때는 없어요. 근데 최세진 님이 이 이름을 붙여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도 훈민정음 책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리를 몰라요. 다만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국문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아야 어여 이런 것도 전부 다 한문으로 토를 달아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초성과 종성에 사용되는 글자들이 이런 글자가 있다. 그리고 초성에다만 쓰여지는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다. 그리고 아야의 개구도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만들었고, 여기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많이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옛날 많이 했잖아요. 요런 표도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빨리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최세진님이시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한글 문법,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한글을 갖다가 만진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이 오쿠라 신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정신은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진 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1910년에 한국에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27년에 향가와 이두에 대한 연구를 해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증정 한국어학사, 그리고 국어 조선어 발음 개설, 그리고 방언을 갖다 해서 조선어 방언,
그리고 향과 25수, 이두에 대한 고찰, 이런 걸그 향과 및 이두 연구를 했고요. 제거 학술원 은사상을 받았고, 43년 조선 총독부로부터 조선 문화 공로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에서 한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이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분의 제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학교에 있는 기둥들이 다 이분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글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서는 한글 이게 만들어 놓은 거, 뭐 글자 탈락시키고 버린 거 이런 거다이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 집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다카하시 도라는 사람인데, 1912년 조선연구회 초대평의원으로 조선 총독부에서 한글 철자법 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주기로는 같은 우리 유학을 연구한 분인데,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에 전신인 이런 학교를 세우는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쓴 것이 조선 사상사인데, 그리고 우리 조선 한글 철자법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한글을 주물러는 사람이 또이 사람이고, 그리고 조선 사상사를 만들어낸 사람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뛰어넘는 사상사가 아직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다 우리 한글 국문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상사가 일본인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고, 아직도 그틀 속에 있어요. 우리 학자로서는 이제 주시경 잘 아시죠? 이분 이제 1906년에 대한국어문법, 1907년에 국어연구회를 설립해가지고, 이준 열사 있죠? 그분이 추천으로 이제 연구원이 돼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1907년에 지금 현 교육부에 해당하는 곳에 국문연구 소설을 썼고 국문연구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해서 국어문전 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국어 국문초학을 간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910년에 국어문법, 훈명자회 재간대, 국어사전, 말모의사전, 말의 소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1914년에 죽었는데, 이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지식과 일본인들의 지식은 차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 앞에 이 사람들은 그저 만들었어도 자기 것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30년에, 서부터 33년에 오늘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 맞춤법 통일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글자들이 사라지고 28자에 26자로 바꿔지게 되죠. 그리고 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의 발표가 되고, 이때부터 한글 교육은 전부 다 없어지게 돼요. 한글을 못 쓰게 만들었고, 한글학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갇히고 옥에서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서 완전히 한글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질 정도가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배경에는 또 한글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바로 선교사들인데, 1872년 8월 달에 연합장교로부터 로스 선교사, 그리고 이 로스가 맥킨타이어를 만나가지고 토마스 순교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조선에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로스가 이응찬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응차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인데 배가 파산을 해가지고 실업자가 됐어요. 근데 이응차니 로스가 만나고 나 한글 선생님 좀 대달라고 그러니까 아 그거 뭐저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스하고 만나서 이응차는 서양학을 배우고 로스는 이응차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초 한글 교재를 만들었고, 76년에 만났는데 77년에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로스는요, 대단한 그 언어학자였어요. 7개월인가 돼요. 그걸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78년에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서상윤을 만나서 인쇄를 할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79년 맥킨타이어 하고 백호용준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일부를 번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9년에 신약성경이 완공이 되었고 백홍준과 이응차는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외에도 심양의 문광 서원을 만들어서 최초 한글로 된 기독교 문서 예수성경문답 예수성교 요령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한글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 속에 점점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82년 세례를 서상윤이가 세례를 로스로 세례를 받았고 서상윤이 이제 82년에 성서공회에 권서, 최초의 권서로서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황해도로 와서 소래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형제들과 함께 소래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번역돼 있는 건데 이 당시에 띄어쓰기가 되지 않고 이 82년에 시작한 번역이 87년에 완공이 되, 저 신약성경이 완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 서북방언 함경도 사투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어가 돼 있질 않아서 이 성경이 전수되지를 못했어요. 일부 만주 지역과 서북 북한 쪽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전수되지 못하고 말았죠.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로스가 한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한글 띄어쓰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글의 자모가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다. 소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지 자모만 배우면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했죠. 이 글자 읽으실 수 있어요? 이제 로스가 처음에 한글을 쓰고요. 요 밑에 이렇게 영어로다가 이렇게 답을 해놨어요. 영어로다가 번역을 했죠. 네, 되면 말 보이고자 한다. 네, 나를 선생 대접하겠냐? 네, 대접. 네, 대접. 하올리, 예, 하겠습니다. 얼마나 주겠습니까? 한 달에 넉냥 주겠다.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루스가 대단히 한글을 사랑했고, 이런 띄어쓰기까지도 했다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보급이, 선교사들이 하늘이 이제 한글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앞장서서 일하게 됐고, 알게 모르게 한글이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읽으려니까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는 성경을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한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수정인가 1882년 9월 달에 일본 수신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였던 안종수가 예수교는 사교가 아니라네. 산상수훈만 봐도 평등주의 사상이 있지 않은가?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형제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교에 대해서 좀 살펴봐라. 이 얘기를 듣고 이수정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 일본의 농학 박사였던 치다센을 만나죠. 그래서 이분한테 전도를 받아요. 그 한문 성경을 얻어가지고 그걸 읽다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7개월 만에 동경 쭈츠키 쪽 교회에서 야스카와 목사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5월 달에 전국 기독교 대표의 한국 대표로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진주의 일본 성서 공회 스미스 목사가 그에게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됐는데 한문 성경에다가 한글로 토를 달았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 복음을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현토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게 됐죠. 그래서 마가전, 요한전, 뭐 요한 복음서 그래가지고 요거 82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84년에 마가 요한 복음 출판되었고요. 87년에 현토 한한 신약 전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때 이제 언더우스와 아펜슈젤러가 와가지고 일본에 왔다가 일본에서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가 번역한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수정이는 표준말을 쓰는 사람이었고 번역을 표준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개역성경에 그 당시 이제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외에도 기독교 문서, 교회 학교 교재, 기독교 신문 잡지 등이 나와서 이것이 한글 보급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광수는 이런 얘기예요.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는 글에서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면 그 문학사의 제1면의 신구약이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글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선물이 한글이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이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으니까 한글의 위대함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서문에 해당했고요. 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창제된 이유는 세종 10년에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세종대왕은 이들을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들에게 하늘 백성이 돼서 바르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얘기했지만 학자들이 여기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림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림책을 만들게 했죠. 그래서 그책 이름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삼강행실도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서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림만 그렸다고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한문을 또 썼어요. 여기 지금 한글로 쓰여 있는데 고려장 문제도 사실은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든 건데 우리는 고려장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고리장고리장하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훈민정음의 의의는 뭐냐? 모든 것이 이름을 만들면은요, 그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그런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붙였는데 이 의미가 뭔가 우리는 그냥 훈민정음 뭐 우리 소리글이니까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원에 내천자를 썼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냇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말은 자손 대대로 이것을 배워서 그대로 전수시켜줘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르칠 훈자인데 가르친다는 말 속에는 교자가 있어요. 가르칠 교자. 이 가르칠 교자는요, 이 말씀 훈하고는 달라요. 이건 가르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훈은 책임이 있어요. 그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훈민,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교가 있어서 교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교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많이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리만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훈을 해야 돼요. 훈. 그래서 제자와 훈련은 선생을 그대로 닮게 만들어야죠. 훈과 교는 달라요. 그래서 훈민 백성을 훈해라. 그럼 뭐를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냐? 예, 가르치는 것은 정음을 가리켜라. 정음. 발을 정자 소리음. 그래서 정음을 백성에게 후원하는데 그대로 이어가게 만들어라. 그러면 정음은 뭐냐? 정음은 참소리, 바른 소리라. 그런 의미죠. 그럼 이 바른 소리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일반 학자들은 우리 소리, 한글이 소리글이니까 정음이라고 바른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그 백성들이 천민, 하늘 백성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른 소리가 그럼 어딨냐? 이 바른 소리는요, 사람 속에 있을까? 인간 속에 있는 걸 보니까 인간에게는 없어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음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의도 없어요. 의의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참도 없어요. 내속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능력도 없대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고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은 그러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뜻이다 할지어다. 그러므로 오직 참과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죠. 정음은 참소리인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정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다 한 말을 정음이 계시니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럼 우리 성경을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 있나?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하니까 그 말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죠? 예, 그게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말씀하니까 나타나서 그 말이 보여지는 만물이 됐어요. 우주의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들, 산천 초목, 모든 게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됐으니까 이 말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예. 그런데 우리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음을 주었고 이 정음을 통해서 복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자, 근데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에 세종대왕의 마음은 천민은 그를 몰라 천민을 따릅니다. 그들이 그를 알면 하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집현전 학자들이 이 한글을 써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최고의 학자가 정인지거든요. 정인지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썼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정음이 만들어짐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니 참 신기롭기도 하구나. 이는 아마도 하늘이 성스러운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손을 빌려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세 돌판에 대한 얘기가 저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진 것은 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정인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대요. 한글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줘 손을 빌려줘서 만든 게 한글이래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사람이 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건 지쳐놓고 어쨌든 이분의 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글을 읽고요. 굉장히 그냥 몸이 막 그냥 촥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대단히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백성이 아니면 한글 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가리키기 전에 하늘 백성을 만들어라 그거죠. 예. 그래서 예, 천민이 되는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한글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천민이 되는 길을 거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바움 모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빠움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엄마 아빠라는 말이에요. 엄빠움은 그래서 아이오 이건 이제 저기 엄빠움은 왜 영어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다섯 개 그리고 반모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엄빠움이 아야오요요요 여기서 11자가 있어요. 아네아처까지. 근데 이걸 언바움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그냥 뭐 옛날에 뭐 저기 가림통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대충 보고 했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를 다 포함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언바움입니다. 예, 여기에 해례본에 보니까 이제 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그 이치는 둘이 아니므로 천지음양으로 더불어 그 쓰임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천지의 모든 원리와 이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이치 안에서 이 원리를 찾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한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데 세 개의 글자가 바로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인이라고 하는 글자죠. 이 천은 하늘을 나타내고 땅은 지는 땅, 그리고 인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판에서 요세 글자를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세 글자가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돼서 이 글자들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많은 글자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글자가 이 아레아자죠. 지금 아예 쓰고 있지 않는데 이건 하늘, 천을 가리키고 하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이 글자는 혀가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어 하늘이 자에서 열린 것 같고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의 형상인 까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그럼 이걸 하늘을 갖다가 굳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민족 사상 속에는요, 어떠한 장소를 얘기할 때그 장소, 스페이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장소를 얘기할 때는 그 장소를 주장하고 있는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듣는다, 하늘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이 스페이스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안방 그러면 안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방에서 있는 그분 누구예요?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사랑방 그러면 사랑방에 있는 그방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를 얘기하면 장소를 지배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거기에 누가 존재하느냐? 하늘 그러면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첫 번째 글자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라고 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점으로 표시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고 면이 움직이면 육각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 점으로 표시해서 모든 것의 근본이 돼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시니라 한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 점으로 표시하게 되고 이 소리는 입 안에 가운데를 때리는 소리. 우리 입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가운데를 때리는 그 소리. 입 천장 입 안성을 둥글게 말고 만들고 그 안에를 가운데를 때리는 소리로 치면 바로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 영어로 얘기할 때 바트나 커트나 러브 할 때에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로 버트 커트 이렇게 하면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운데 입 안을 때린다고 생각하고 이 발음을 내면 이 소리가 맞게 나오죠. 영어의 발음 기호는 A자에 해당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를 잘못 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영어의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하고 경상도의 옛 방언 속에, 사투리 속에 이 소리 값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잊어버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태초가 영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태초는 영원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위로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계셨다. 그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계셨고 무엇을 하시느냐?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운행하셨다고 하는 자리가 무슨 운행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17장 24절을 보니까 아버지와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했는데 요 영광과 영화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라는 것이 왜 영화로 왔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상태가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바로 그 사랑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그 사랑 속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가 지신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삼태극인데 이것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3일째 그림 중엔 최고로 잘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그리고 이 파란색은 예수님, 노란색은 성령님.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운행을 하셔요. 운행을 하시는데 운행하는 그 자체가 뭐냐? 사랑하는 행위이다.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타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하셨어요. 예, 후손을 약속해, 여자의 후손이 약속을 하셨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에게 낳게 하셨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계에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아버지와 내게 주신다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금 황금 보석 꾸미고 생명수가 있고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냐?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저 나라는 영원한 세계, 영생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